청년 치즈오스타과 지성민 청소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별에서 온 그대를 연출한 장태우 PD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연기캠프에 오신 모든 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참석해서 그 드라마 제작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해주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중국 일정이 생겨서 참석을 못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캠프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멋진 교수님들과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기억에 남는 훌륭한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모두 각자 원하는 미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그 꿈을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 복잡해. 대충식! 뇌를 비워. 오, 뇌를 비우고 너만 바라보니까 안 복잡해서 좋다. 뇌를 저버리는 애는 되고 싶지 않다 그거야? 널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배응망덕하는 것 같아서? 아저씨! 그런 거라면 널 덕 포기할 수 없어. 너희 부모님 너한테 은혜 갚으라고 널 길러주신...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하고 있고요. 백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연기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의 직업으로 한다. 아, 멋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거를 한 번씩 한 번씩 툭툭 내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역할을 보여줬을 때 그때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잠재력이 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금 당장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재력일 뿐이라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원석, 원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누가 다듬고 깎아주느냐에 따라서 밝게 빛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직업을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내가 그냥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은 안 겪길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언제나 처음처럼 신선하게 새롭게 느끼고서 반응한다는 건 계속 저 또한 그렇고 모두가 모든 배우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좋은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그 하나하나가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들과 같이 견주어도 뒤치지 않는 어떤 많은 훈련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진상과 가정의 차이가 소리의 음역이라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목 상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의지 전달 사랑해 막 가성으로 넘어가면 사랑해 하고서 그냥 먹게 나간다고 치면 마지막에 대사도 연기도 어미의 내 의지나 이런 것들이 실린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에는 제일 독특하네. 캐스팅을 한단 말이지.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 습관, 말투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드라마라는 얘기 왜 어려웠냐면 말투인데 근데 말투인데 작곡이 테너미어까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오는 많은 라이센스 음악에 나오는 명곡들은 다 테너, 바리톤, 베이스라는 개념으로 작곡이 된 게 없어요. 어쨌든 중국에도 우리 같은 소리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일본에 배우를 수출했듯이 앞으로 중국에도 엄청 수출할 수 있다고 해요. 유럽 사람들은 대개 4개국과 5개국을 하잖아요.
독일놈이 불란서 말도 하고 뭐 덴마크놈이 뭐 이나라 말도 하고 저나라 말고 몇 개 국어를 다 좋다고 했는데 돈 받고 떨어지면 다시 다 터지고 이렇게 네. 어떤 삶을 그들이 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금방 네 말을 이해한 것 같지만 돌아서서 휘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걸 다 기록해놔야 된다고. 배우로서의 자기만의 원칙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 왜 그러냐면은 큰 프로덕션이거나 아니면 좋은 배역을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하고 나쁜 프로덕션이거나 좀 안 좋은 배역일 때 사람이 소홀해질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똑같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연기자로 나가면서 이런 꿈꿔가는 과정 안에 자기만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깐느에 섰을 때 깐느 간 호텔에서도 이 일은 하는 거 대형 기획사다 이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서 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내가 집중돼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획사. 일찍 여러분들이 기획사를 꿀 필요가 없고 공부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연기를 배워나가면 기회는 와요. 대학에서 사업 공연을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총체적으로 좀 결합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좀 네. 네. 보는 거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의 신경이 지금 더 궁금해요. 그래서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 보고 싶고 네. 근데 제가 준비했는데 뭐 한번 붙은 적이 있어? 이 어디 형이랑 뭐 붙은 적 있어? 이 공간에서 내가 말할 때 다 같이 듣게 하세요. 오케이? 그게 어떤 감정인 건 나중에 처리하고 일단은 내가 말하는 게 다 들려야 돼요. 오케이? 자기 소개해야 돼요. 어디가 오디션을 보든 펼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중앙예술학교 예, 화이팅!